아 드디어 리버브 앤 딜레이가 굉장하네요 여기가 아 무슨 메아리가 네. 네 그럼 지금 우리 오늘 뭐 하나요? 아 지금 네. 보이나요 지금? 미로몰이 왜 미로몰 약간 소우주 느낌 나고 깊은 밤에 떠 빛나는 별빛 오 미로몰이 왜 있냐? 이거 막 음악 맞추기 이런 거 하나 아니냐? 아니냐? 오늘 달려라 방탄은 알바 가요입니다 아 좋아 방탄가요 아니었어? 아 그러네 네, 달방가요구나 이번에는 여러분들 곡으로 준비를 좀 해요 아 그래요? 뭐 좋습니다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나의 힘이 될 거야 문을 융디그 미음이 뭐 있어요? 그래? 아미가 고른 우리의 문 아 사실 이거는 우리의 아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와 이거 누가 야, 나 모레스 이 배신자야. 첫 번째 게임은 가사 초성 게임입니다. 아, 초성 자첩 있습니다. 초성. 자, 랩스킬이 외쳐볼까요? Let's get. 가라다 마 어머니. 와, 가 보노야 어깨. 와, 어렵다. 길이 엉덩이 어머나 아 잠시만 정구아 어? 힌트 줘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곧 곧? 나도 곧인 거 같아 곧 봤나 아 미치겠네 이 곡은 너무 아 대중적인 곡이죠 아 이걸 왜 해줘요 봄날이 올까다 안 돼 아, 우리 형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아 이거 이거 내가 맞추구나 그래 이거 내가 맞춰야지 아 봄날이 올까였어 아 알고 있었는데 기린엉덩이 얼마나 어머나는 뭐예요 형님? 기린엉덩이 얼마나? 내가 초성이 약한데. 기린엉. 초성 어렵네. 초성 어려워. 아니. 아 정국. 아 정국. 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오. 어느 날 세상이 멈춰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핫.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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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아. 라이프 모션! 와 이거 정국아! 와 이걸 주워 먹네 와 아, 어, 뭐야 와, 이거 이걸 주워 먹네 왜 켜주지? 좋은 일 다 시켜주고 근데 이 사이킨 아. 뭐야? 나 한번 다 있는 거 해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야 히 마이야 호 아 진짜 아 마음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마음 융디그 미음이 뭐 있어요? 어두워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마이야 나 왜 이렇게 마이하이밖에 안 떠오르는데 큰일 났다 이거 누구 파트인지만 알려주면 안 돼요? 지민이 그럼 노래잖아 저요? 마이야 마이야 호 내 파트가 뭐야? 후 아 생각 안 나네 어디 모르겠는데? 자, 뭐야 초성 한 글자 말씀드릴게요 피읍으로 하자. 피읍 너무 거슬리지 않냐? 오케이, 피읍. 피읍. 편? 편안해네. 아! 뭐야, 왜 형들 편안해? 형들인데? 아랫! 말을 안 해도 편안할 거야. 와. 너만 있다면 다 내 집이 될 거야. 꿈이구나. 아, 아, 오케이. 편안할 거야 아. 너만 있다면 나를 힘이 될 거야 민호와 가네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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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했네 아 진짜 와 야 근데 어떻게 맞히냐? 아 어렵다 너무 어렵는데?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요 알아요 아 진짜 나 이거 이거는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읽는 거지? 누구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남준 아, 그래요? 이거는 남준이 말고 아무도 못 맞추지 않아요? 야, 이거 내가 해볼게.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너 너의 13, 나에겐 13, 이름이 없구나 나... 어? 나에게 어? 이름이 추가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오? 정답! 와!
와 이거 멋있는데? 나 뭔가 했는데 나도. 어 형, 형 마지막에 그 웃으면서 그 춤 안 췄으면 되게 멋있었는데. 그래 춤추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만큼 신났던 거지. 왜냐면 내가 이 노래 가사를 진짜 못 외웠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많이 들었구나. 아 근데 멋있었다 이거. 별이었는데 와 좋다. 오, 좀 멋있었는데?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장난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내 파트 나오면 진짜 잘 맞출 자신 있거든. 오케이 나오겠지. 이제 이거 태영 씨 파트입니다. 어서. 아. 진! 어서. 아. 진! 오. 이사 가자. 힘들었던 이곳과 나 이곳과는 안녕. 잠깐. 와. 와 진짜. 와 바로 왔다. 아니 내 파트라면. 이사가자. 아 이 노래 좋지. 나만 사는 파트를 해야지. 네. 아, 막판에 힘 좀 쓰네. 정국 씨 파트입니다. 예? 몰라라. 치유미 뭐야? 히히. 뭐지? 좀. 가자. 뭐지? 내 랩 파트인데 모르겠는데? 하루처럼. 하루처럼. 어. 어 하루처럼. 약간 처음처럼처럼 약간 하루처럼 이런. 하루만 아니야? 나 진짜 모르겠어 랩 파트인데. 좀 종이야. 종 파라. 아아 그거구나. 파란 불들이. 저 파란 그거. 어? 저 푸른. 아 푸른. 별들. 저 푸른 별들. 푸른 별들. 그게 뭐였지 그게? 별들이가 있어 우리 가사에. 푸른. 저 푸른 초원 위에. 아 저 조용. 제목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거 그래 그거네. 그래 그거 맞잖아 그거. 안. 그거 맞잖아 그거. 나자 나 뭐지? 그거 그거네 그거. 아. 난. 그 뭔데요? 그 힌트 뭐지? 줘봐요. 뭐지? 제목이 뭐지?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아, 그게 뭐였지? 아, 그 가사가 그 멜로디가 뭐였냐? 내 미래를 향해 가 저 푸른 바다와 내 헤르츠를 믿어 해어 해어. 아, 이거 태, 이거 태영이랑 점수 나눠 가자. 저 푸른 바다.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거 태영이랑 나눠. 이거 인정이다.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거. 내가 쓴 거예요. 어, 뽑아. 제목은 내가 알려준 게 거기로 간 거. 아 그래요? 이거 메뉴. 뭐였지? 아, 그 가사가 그 점수 분할해. 그 분할 점수. 중간 글자 내가 다 맞췄다. 마지막 초성 문제입니다. 한 문제도 못 맞췄어 나. 아 나도 못 맞췄어. 찌읒 니을이 뭐야? 이거 찌읒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찌읒이 뭐예요? 찌읒. 짜야 짜. 짜? 항상 짜라 찍찍. 열어 열어. 찐찐 짜라 찍. 아 나 이거 알겠다. 아. 야 어떻게 원해? 아 원해. 나 원해. 아니 나 아는데. 나 원해라고? 나 원해. 찌읒 찌읒 찌읒이 뭐예요 형? 요. 90짜리 어쩌고 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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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짜리 어쩌고 야 뒷골 브레이커네. 90짜리 신발에 또 90짜리 패딩 90짜리 시계에 또 슈가 비비비비비요. 90짜리 신발과 또 90짜리 신발과 90짜리 신발과 신발에 90짜리 아니 나 이제 만졌는데 90짜리 신발에 또 수백짜리 패딩 90짜리 지효! 형! 저거 저거! 다음! 90짜리 신발에 또 맨 밑줄이 뭐냐? 수시... 뭐야? 알아! 비! 알아! 알아! 아니 형 수십짜리 신발에 또 수백짜리 패딩 수십짜리 시계에 또 으스되지 괜히? 어? 와 진짜 아 갑자기 신발에 뒤가 막 RM. 와. Peace. 와. 와. 아쉽다. 좀 아쉽다. 와, 한 문제 너무 맞췄어, 진짜. 어려워, 근데. 형과 한 번에 맞추면 되지. Come on, man. 아니, 괜찮아. 그것도 마지막에 한 70점 내고 아마. 아마 그렇겠지. 아니, 마지막에 뭐 350점 네, 이런 거 할 거. 수면회잖아. 막판, 막판. 뒤집기. 두 번째 게임은 노래 스피드 퀴즈입니다. 오케이. 아. 이거 정국이 잘했었나? 이거 정국이 잘하지. 어? 김석진, 작은 거. 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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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요. 저 하지 못한 지지. 어? 오케이. Let's go. Let's get it. 왜 웃었을까? 등골 브레이커 나왔나 보다.
되게 뜬금없는 거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진짜 빠른 사람이 승자예요. 아니, 맞다. 맞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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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저걸 왜 쓴 거지? 그러니까. 멈춰. 멈춰. 국제목에 멈춰가 있어? 스탑. 진! 인척하지 마. 진. 상남자. 네. 아니 뭐야 멈춰가 상남자. 아니 교복 입었잖아. 대요. 노멀 드림. 네. 진! 아 진! 휴가. 에노. 아니야. 에노 아니라고? 아 이거 이거. 나 진짜 맞춘 줄 알았어. 혹시 이건가? 에비. 런? 아니 아니야. 멈추기 쉽게 해주지. 힌트가 정확하게 줬어요. 아 멈춰. 뭘 멈춰요? 다섯 손가락? 진. 손금. 운세? 뭐지? 온? 손톱? 아니 왜 이게 안 나오지? 뭐지? 이게 반상? 정확한데? 아, 나 모르지 이거. 저게 뭐야? 짜배. 수면? 정확합니다. 아 그래? 잠... 아! 비! 잠시! 어휴. 와. 와. 잠시 멈춰. 너무, 나한테 너무 생각적인데. 아, 잠시. 잠시. 이제 안 가? 여기서 딱 끊으면 되겠지. 아, 누가 썼는지 노래가 참 좋네. 어? 잠시 누가 썼냐? 강시우 PD님이 쓴 거 아닌가? 내가 여기 썼잖아. 내가 장난 장난. 오케이. 자 문제 주세요. Let's get it. 아 슈가 형 문제 내는데 오래 걸려. 야 손 들고 서 있어. 너 뭐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너 왜 셀프 벌 받고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아. 네 선생님. 아 근데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야 왕 같다 그렇게 하니까 왕 쓰는 모자 있잖아. 누가 감히 소리를 내었는가? 오! 가나요! 빨리 해주세요! 벽돌을 던져버렸네? 벽돌을? 아, 진짜? 그러네. 아니, 감독님이 이거 보면서, 어? 이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정원도 약간 자기 세계 취한다니까? 이사. 이사. 아, 정국! 정국! We are bulletproof. 진! 진? 윙즈! 아 이거 뭐지? 나 뭔지 알 것 같아. 제목 딱 들으면 와 왕조이 쉽네 이랬나 이거. 하늘로 벽돌이 나 오늘 진짜 벽돌이에요? 아 진짜 이거 너무 기발해. 어쩜이래? 저게 벽돌이에요? 아니 뭔데요? 저게 벽돌이야? 그 상자가 뭔데요? 그래서 위에 저건 뭐야? 지민. 아 정국. 지민. 아 정국. 왜죠? 아 구해줘라. 아 정국. 버터플라이. 아 그럼 버터플라이. 빠라 빠라. 버터플라이. 아니 저게 버터라고? 저게 버터야? 아니 저게 어떻게? 여러분 창의성 버터. 저게 버터인데 어떻게 하냐고. 야 맞춘 너도 대단하다 이거는. Smooth like butter. 생겼다. 생겼다. 아 또 아련한 눈빛 한다고 또. 너 전하지 못한 짓이 아니야? 지민 봄날. 아니. 아 이건 좀 맛있더라. 왜? 아 이건 좀. 너무...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나, 둘, 셋. 그래? 돈 갖고 왔다. 돈 갖고 왔다. 아 맞죠? 어 정확해요. 정확해. 아? 뭐가 나온다. 제이오. 나온다고? 제이오. 고민보다고? 아니야. 정확해. RM 온. 아니야. 토 나오는 안무 아니야? 남준아. 토 나와. 토가 나온다. 토인 건 뭐지? 토. 비. 옥. 오. 아. 와 태양이 죽는데요. 와 대박이다. 오케라 옥. 해가 뜰 때까지 그래.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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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니야? 오케라 옥. 떨어질 때까지 그래. 옥. 옥. 나는 오케이. 나는 오케이. 야 태양 이번 거 선전하는데? 아 그럼. 어 태형이 두 문제 맞췄어요. 야 태형 아, 잘 나가는데? 네. 맞춰야 되는데 이제. 너무 꼴등하겠는데? 태형아 간단하게 표현해. 자, 오 바로 갑니다.
계단. 한 살이야? 저 뭔데? 아. 저 메이플 스토리에 저 머리 있어 뾰롱이 헤어라고. 야 근데 되게 귀엽게 잘 그렸다. 아기가 한 살이야. 지금 한 살인데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겠죠. 근데 저기 별이 표시가 돼 있네. 지금 저 정도 있다는 거지. 아 이렇게 철학적일까? 점! 저 정국 아, 정국 정국! 진! 진! 정국 점프! 땡! 어? 아니야? 어! 땡! 단순하네. 아, 그렇게 단순한 한 살인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레벨인가? 아! 위로! 걸어 올라가. 오른손전쟁 If I don't do it. 이만 생각해봐봐요. 우리가 공연도 했었어요. 봐봐요 지금 봐봐. 내가 그냥 힌트를 줄게요. 얘가 지금 되게 어리게 생겼죠? 네. 얘가 지금 뭐예요? 한 살. 요 그럼 이게 한 살이죠? 진! 요 그럼 이게 한 살이죠? 진! 진! 2학년. 와! 내 2학년이 되나! 아 옛날 노래 좋네 다시 들으니까. 냉이네. 자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돼. 오. 재간둥이냐? 점수 안 되니까 이제 퍼포먼스로 밀어붙이네. 쟤 느낀다. 피땀 눈물. 퍼포먼스 있는 곡이다. 아, 나 문제 내기 진짜 어렵다. 뭐야? 아렘! 쩔어! 근접했어요, 형님. 머릿속에 따봉이 있다? 따봉이야? 저 뭐 다리야? 브레인 뭐 약간... 진! 블랙스완. 왜? 어떻게 블랙스완이야, 저게? 그거 백조 모양이야? 어,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이 곡은 나올 리가 없는데. 호르몬 전쟁? 아니 뭐라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거 아니야? I'm the best. 어, 그래 내가 최고. 아 정국. 와 재요. Best of me. 아. 저 뭐야? 이게 뭐지 이거? 마카레나 아니야 마카레나. 오늘 남진이 뭔가 오늘 기술 가정 선생님처럼 입고 왔냐? 진짜 학교에 꼭 있다고 단서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맞아. 오케이 딱히 부적은 안 할게. 왜냐 우리 학교에서는 학조 쌤이 딱 저렇게 입고 다녀. 아니, 있어 학교에 한 명씩. 있어. 자 정국 낙원 지민 슈가 지민 낙엽 슈가 어텀 리브스 어텀 레임. 아 고엽이었구나. 아, 낙엽이란다. 낙엽 뭡니까? 낙원도 아, 나 진짜 나 깜짝. 아 이 노래 좋지. 고엽이었다 맞다. 지는 나를 원해. 슈가 형의 명작. 나는 널 원해. 좋아 좋아 좋아. 사라지지 마라. 쓰러지려 하지 마라. 나는 더 멀리 가지 마. 자 렛츠 겟 잇. 아 이거 너무 쉽다. 울린다. 이거 너무 쉽다. 뭐야 저거? 뭐 이렇게 나가? 자 하나 둘 셋! 하이 타이! 뭐야 저게? 뭐야 사회탈 아니야? 저게 뭔데 목이 아니야? 뭉크! 사랑이 없어. 정국? 아 저 Love myself? Love yourself? B. Fing love. 와! 이 저거는 뭐야? 쟤는 뭐야? 저거 왜 뭐야? 가면이라고? 가면 같지 않아요? 난 그런 줄 알았어. 아침 꽃꽃댕인 줄 알았어. 야, 뭐야? 왜 어떻게 가면이야? 두 번째 라운드. 9점. 와, 되게 많이 맞췄네. 어,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네, 마지막. 오, 야. 사실 이번 반가는 이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아 진짜? 준비가요? 아닌가 고른 우리의 노래. 아 설문조사. 아 그 설문조사. 질문을 올리자마자 질문답 폭이 100%로 터졌어요. 아 진짜요? 아 공격을 터뜨렸어? 와. 아비힘. 팬분들께 사항별 서베이 질문을 받았고요. 오케이. 아 서베이는 언제 하셨대? 이거는 20만 4천. 와우. 34분께서 참여. 20만. 와우. 와. 국내 아미분들의 귀여운 오타나 해외 아미분들의 번역 과정에 생긴 오류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서 카운팅을 했습니다. 와우.
적은 것들 위한 시. 적은 것들을 위한 시. 그것도 아프지 않지. 볼타오르네. 아, 나도 볼타오르네. 이게 빨리 치다가 아, 나도 오타를 많이 것들. 내는 사람으로서 네. 공감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바로 시작해. 오케이 갑시다. 야 여러분들 메인 게임입니다 이번에. 사실 이거는 우리의 암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자 저희가 이번 게임은 먹으면서 하실 수 있게 간식을 준비했고요. 어 진짜? 이거 못 맞추면 약간 솔직히 좀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 아니야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 비하는 조금 있다 하자고. 남준이 너가 약간 그 복선인 거 알지 항상. 두고 보자고. 첫 번째 나를 입덕하게 한 방탄소년단 노래들. 와. 다음 작품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이 보여주세요. 팬클럽 맞네? 팬클럽이 저렇게... 이때 내가 이제 살쪄가지고 아미분들이 되게 귀엽다 귀엽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아 그렇게 우리 사실이야? 팀에 입덕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어. 입덕을 했다? 오케이. 그렇다면 나를 입덕하게 만든 방탄소년단의 노래 1위는 무엇일까요? 아 1위라고? 와 어렵다. 이게 이제 숫자가 비교적 최근에 한 게 훨씬 더 이제 입덕 저 끝이야.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저 나도 이거다. 정답은 이거다. 정답?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 어,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또. 둘, 셋. 자, 보이빌러 바꿀. 나도 도이 다이너마이트 DNA, 아니 나는 DNA 아니면 보이빌러 볼 것 같아. DNA지. 불타오르는 애는 일단 절대 아니야. 불타는 절대 아닐 것 같아. 나는 100% 그래? DNA라고 생각한다 이거. 드나다 드나. 어, 난 말이야. DNA, 아 DNA. 아니지? 변하지 형 진짜 이거 우리라 아, 보이빌러브 아니야? DNA 같은데? DNA인가 보다 DNA다 맥이다! 와 진짜 보이빌러브였어 역시 아닌가? 저는 합리적으로 2010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유입해서 투표를 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맞춤 이렇게 맞춰요? 맞춤 바로 줘? 아 나 지금 표가 안 찍는데 DNA 있던 팬들 어디 갔나? 어, 그렇지, 아, 아 이게 피땀 눈물. 야, 생각보다 피땀 눈물이. 아, 이거 야, DNA지. 존버 간다. DNA 코인 탑승한다. 존버는 꼭 성공한다.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난 나만의 길을 간다. 이건 참을 수 없어. 아, 쩔어도 진짜 유입 많았거든. 아이. 뭔가 쩔어 같아, 나도. 아, 아 잠시만요. 아, 쩔은 너무 오래됐어. 야. 형, 저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타라. 그래, 버스 타라.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타라. DNA 버스 탔습니다, 제가. 운전 기사가 돼주겠다, 이 말이. 우리가 DNA를 탔습니다. 마이크로 간다. 와, 야, 마이크 드랍도 기사. 마이크 한 번 써야지. 아, 마이크로 간다. 3위 보여주세요. 아, 예스. 아, 그래, 그래. 버스 잘 탔습니다. 아, 네, 그래. 가만 왜 넣냐. 끝났다. 지금 하나도 못 맞힌 사람 있어요? 나. 너도? 나도. 나도. 아, DNA가 유입이 많았어요? DNA 많았죠? DNA가 조회수가 10억이 넘어가. 좋아했어. 팬클럽 16,000명. 아, 그래요? 자, 다음 문제는 아미가 본 1위 곡은? 아. 내 마음속 1위. 오케이. 내 마음속 1위. 나 이거 알아. 자, 1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간식 토끼 걸어놓고 밤을 잡기 위해서 2위를 공개해주세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2위가 다이너마이트야. 나 1위 할라 했는데. 나도 1위 할라 했는데. 나 간다. 자, 범내 버스 타라! 출발한다! 갈 거예요? 아니야. 할 거야. 자, 여기부터 탑승시킵니다. 작은 씨 버스 타라. 타세요. 야, 작은 씨 버스 타라. 아니, 작은 씨가 맞는 것 같은데. 정거장 멈춰있을 때 타라. 이게 글로벌이잖아. 글로벌이잖아. 얘들아, 작은 씨 버스 탑승해라.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이니까 렛츠 기릿 출발합니다 자, 작은 씨 버스 타라 작은 씨 버스 달달하고요 얘들아 작은 씨 버스 탑승해라 아, 아니 그렇게 넓은데 그렇게 작게 써야겠니? 이거 웨이크예요 웨이크 버스 타자 더 탔다 옴날 코인 들어갈게요 버스 탑승다 옴날 코인 탔다 이렇게 당연히 정답은 작은 시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정답 보여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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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 아, 진짜 어떻게 맞추냐. 야, 이건 아, 오케이. 나 탄다. 오케이. 나 간다. 나 간다. 나 자. 간다. 얘들아, 소주 버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소주 버스 탈합니다. 영차, 영차. 소포! 가자! 간다! 아싸! 와, 온이 나왔다고? 공개했어. 소주지, 이거는? 설마? 아! I told you, bro! I told you! I told you, bro! I told you! 역시! 진짜? 이게 바로 브레인입니다. 아, 역시. 남이 마음을 모르나 봐. 왔어요, 팬들이. 야, 정우가 너 하나도 못 왔지? 나도. 야, 어떡하냐, 우리? 야, 오늘 남준 버스 타야 될 것 같다. 참 좋아요, 예. 와, 다른 거 다 떠나도 이런 문제들을 못 맞히는 건 좀 마음이 아픈데. 뭐 먹는 거예요? 맞춘 사람만 먹는. 아, 맛있겠다. 무슨 쿠키인데? 정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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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야, 힐링 이거는 좀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야, 이거 어려운데? 그럼 아니, 이번에 1위를 공개해 주세요. 네. 1위를 공개. 그래, 1위를 보자. 1위 봄날 아니냐? 아니야. 소주 두 셋. 소주. 매직샵. 봄날이라니까 봄날. 아니야. 보여주세요. 두 셋. 아, 매직샵이야? 와. 아, 그럼 2위가 쉬운데? 아, 아 뭐야? 아, 라이프 고조원이 여기서 나 2위 할라 이제 라이프 고조원. 자, 그렇다면 2위 맞춰. 야, 둘 셋 코인 탑승해라. 여러분들. 아니, 소우슈라니까? 둘 셋 아니야? 아니, 아니 야, 내가 잘 봐봐. 야, 내가 둘 셋 버스 탑승해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 매직샵에 왜 힐링을 받냐? 매직샵은 팬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팬송 바로 둘 셋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셋 버스를 탑승해야 된다가 내 논리입니다. 그리고 2위잖아, 2위. 그래. 2위. 둘. 2위, 갈 이유가 있잖아. 그래. 야, 둘 셋 버스 탑승해라. 무직하게 한 길만 가겠습니다. 정아, 흔들리지 마! 차 출발했어, 두 명 태우고. 그래, 그래. 정거장 없어, 이제. 어? 자, 간다! 형, 왜? 잠깐만, 갈아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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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주인가? 갈아탑니다. 소우주 갈까? 자, 잠깐만. 자신 있는 당파가 갑니다. 나는 뭐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 보세요. 귀가 가벼워가지고. 나는 들어갑니다. 자, 한국인은 역시 소우주다! 소우주 들어갑니다! 다음이야, 잠시만요. 나 정화요. 롯만 셀프? 어? 아, 저죠. ANSWER. 아니야, 소주가 확실해. 소주다, 이거는. 하시죠. 정답 3! 엔서. 3! 2! 소주 가시죠. 고! 그치. 와, 막판에 바꾸고 소름이다. 와, 지금 치고 올라간 거 아니야? 와, 오케이. 이제 감 잡았다. 와, 이거 전국이 영향이 컸다. 소주. 소주가 있습니다. 있네. 와, 근데 진짜 아니, 다양하다. 주변에서 소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 주변에서 소주 되게 좋아. 와, 이걸로 힘났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봤는데.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이 여름이라서 네. 계절 문제 한번 기대해봤어요. 계절 문제. 아, 그러면 빠지면 안 되죠. 1차 문제가 네, 몇 이에요? 어디에 있을까를 맞출까? 있습니다. 괜찮아. 있습니다. 약간 소왓 이런 것도 높고 왔고. 1위는 1위 아닐 것 같아. 약간 좀 트로피칼이나 좀 EDM 사운드가. 네, 4위다, 4위. 야, 남준아. 남준아. 아,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 나 믿네. 내가 봤을 때 4위야. 왜냐면은 불타오르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여름에 막 그렇게 막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아니 근데 않아. 예능 같은 거 보면 막 여름 막 뜨겁고 더울 때 엄청 나오잖아. 불타오르네. 맨날 형 목소리만 몇 건. 아니야, 이 시국에. 비밀. 가사가 나 게임 플랍사 숨은 바다 진짜. 나 게임 플랍사 세게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형 뭐 했어 이런데. 비밀. 비밀. 뭐 되게 치사. 학교 다닐 때 그런 애 있지. 나 봤을 때 2위 아니면 3위야. 4위야, 4위. 난 3위 아니면 4위라고 생각. 난 2위 하겠다. 자, 정답. 저는 낮게 가네. 난 2위 갈게. 우리 엄마 4위라는 소리 있잖아. 3위 버스 없어요? 나 3위. 와. 나 5위. 1위는 없네. 나 5위. 3위 버스 탑승. 자, 갑시다. 자. 불타 오네. 보여주세요. 그, 아, 4위네. 아, 4위 버스! 아, 오늘 감 안 좋은데. 아, 왜 초반에 좋았잖아. 아, 막판에 아, 이렇게 부러지나? 저 라면으로. 라면. 정립해 주겠습니다. 1위는
1위는 과연 무엇일까? 아니 도대체 뭔데? 아니 이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자 버스 뭐냐? 버스 출발해요. 1위 뭐냐 무슨 버스냐? 자 들어오세요. 얘 뭐야? What? 갑니다! 버스 출발합니다! What? 나 이미 적었어. 탔습니다. 세 명 탔습니다! What 버스?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일곱 명 한마음 한뜻으로 가보자고. 아니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너무 시원했어 이게. 아 근데 야,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야 다른 버스 없냐? So what? 자 출발 일곱 명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 What? 야 다른 버스 없냐? 다이너마이트. 나도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긴 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언제 듣기 좋아요? 아니, 겨울 아니에요? 겨울? 다이너마이트가 뭐 겨울이야. 추울 때 이 옷 여미는 춤이잖아요. 소우줄 수도 있어. 아니면 DNA. 소우줄은 정말 회수 맞추면 네. 너무 인증이야 진짜. 아 오케이. 각자가 빰빰빰빰 들어오세요. 아 태형이 버스 탈출했죠. 너희들이 소아스를 쓴 건 실수야. 와 소아스 갔다가 또 하나 다이너마이트 갔다가 야 진짜 간잽이다 너네 진짜. 자 정답. 아, 진짜 설마 소아스냐. 3 2 아 이어도 고쳤다. 2 아 이어도 고쳤다. 야, 나 오레스님 배신자야. 야, 나 오레스님 배신자야. 야, 이 배신자야. 야, 다이너마이트가 맞잖아. 다이너마이트지 강재봐. 아유, 왜 다이너마이트야? 아유, 강재요, 강재요. 아유, 좋아? 아유, 바꾸지 말란데도 굳이 고쳤다가 틀렸어. 이 소신 있는 사람의 최후예요, 이게. 와, 근데 진짜 못 맞힌다. PC방이야, 이거 좀. 너무 맛있다. 야, 괜찮은데? 아니, 촬영을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우다,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원래 PC방에서 옆에서 라면 먹으면 먹고 싶잖아. 야, 진짜 맛있어. 야, 왜 이렇게 맛있냐? 와, 미쳤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와, 이거는! 무대로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1위는 5나니까? 4위를 갈게요. 4위? 야, 블랙사도 못 봤지? 아니, 나건 나오니까 더 어려운데? 그니까. 아니, 난 모르겠어. 나 병. 아, 병인가? 나 블랙그레이. 어? 너미고 간다, 오바 병이다. 블랙그레이가 퍼포먼스가 없잖아. 오케이, 나도 태형이 따라간다. 아, 이거 정답이 너무 길어져요. 이거 병이야. 오바, 너미고 간다. 이거 병이야, 병. 한국식, 마지막 대답은? 관심 없어, 지금. 야, 오리 다이라고. 얘는 진짜 마이웨이다. 소신 있어.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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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드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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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10번 드디어! 야, 10번 찍으니까 넘어가긴 한다. 야, 야 본인도 깜짝 놀랐어 내가 볼 때 지금. 지금 놀랐어. 나 10번 찍고 다 넘어가네. 오케이, 1위. 아, 2위가 병이었어.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1위는 다이너마이트야, 무조건. 근데 너무 많이 했지 않냐? 1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 여러분들의 마음 압니다. 여러분들의 염원 압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형 두 개 이때까지 다 틀렸잖아요. 아니야. 나 두 개 맞았어요, 여태까지. 여러분, 진짜 얘가 나와야 돼. 누군데요? 보고 싶잖아. 이거는 직접 보고 싶을 거야. 형 그냥 포지션을 잡지 마세요, 그냥. 왔다! 그거다. 내 방법 아니야, 내 방법. 블랙스완 아니야? 그거다, 윤기야. 그거야. 그게 뭔데요? 뭐야? 내 방법 아니야, 내 방법? 그래. 이거다. 뭐야? 갈게요. 아, 됐어. 다 거기 가면. 거기 가면. 용이야, 이거 맞지? 맞는 거 같다. 이거 맞지? 맞는 거 같다. 이거 형아, 이거 맞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보고 싶지, 보고 싶지. 이거다. 바다? 근데 아니, 자, 왜냐하면 바다 부대를 본 사람이 없잖아. 아니, 보여주세요, 정답. 정답, 보여주세요. 왜? 어? 왜? 야, 아직 너무 충격적인데? 저거에 대한 수가 많은 거야? 아니, 이게 글로벌 팬들이 되게 좋아하나? 여러분, 모든 저의 1위도 얘가 제일 많아. 아, 진짜요? 되게 많은 걸 알아간다. 요즘 아미들이 생각하는 그 순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언제 오프라인 공연을 하면 꼭 넣자고요. 네. 바로 된 마음. 한번 넣어야 돼.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 홈피스 같은 게 100대도 있었어요. 아, 그건 그냥 네. 호비 골반 튕기는 걸 보고 싶은 거지. 미쳤지 그거. 근데 죄송한데 제 골반도 꽤나 했어요. 제 골반도 한몫 했거든요. 누 골반에 한몫. 아, 일곱 골반이 함께한 그 뱁새. 제가 준비한 문제입니다. 감자 기운 자리. 와.
옆에서 봐봐 물. 나 이거 알아. 1위는 두 개 중 하나야. 어, 나도 알아. 어, 혹시 근데 왜 진짜 세 개로 남아? 아마 막대 아니면 아이돌이었어. MMA 아이돌. 어. MMA 아이돌 맞아. 아. 연도. 자, 지민아 내 코인 달아. 자, 제 거 들어오세요. 2018년 마마 마이크 드랍이에요. 17년이야? 마이크 드랍 17년. 나 갑시다. 나 둘 중에 하나 생각해. 그거 아니면 2018 MMA 아. 아이돌이요. 맞아. 멜로 뮤직 어워드. 17 막드나 18 그거였나? 레전드 영상들이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둘이 삐까삐까 떠가지고. 맞아. 아 저게 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없고요. 에? 아무도 없고요. 에? 아무도 없고요.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오히려 진짜 여러분 생각의 전환으로 갑자기 21년 그래미 막 이러면서 다이너마이트 이럴 수도 있어. 아 진짜 그래미 그래미 다이너마이트일 수도 있겠다. 10 그래미 아니야? 아 그거네. 아 퍼펙트맨이다. 아니야. 나 그 감 화났어. 형이랑 나랑 했던 거 그거 아니야? 형이랑 나랑 피땀 눈물 했던 거. 피땀 눈물 아닌 거 같은데? 2020 MMA 다이너마이트. 몰라 나 감도 안 와. 뭔데요? 너 걸로 간다. 어디예요? 작년 MMA. 듀얼리스트 중에 막 엄청 화려했던 게 남아였나? 아 그 MMA였잖아. 아, 그 MMA 팀. MMA. 혹시 정답 말씀해주세요. 2020 MMA 다이너마이트. 저도요. 저는 마마. 마마 피땀 눈물. 저도 MMA 다이너. 형 우리 2019 MMA 디오니소스 같이 가자 그냥. 어. 그 마마. 저도 디오니소스요. 아, 이거 궁금했던 거. 자 가자. 정답은? 가자.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기도 하고. 오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M M A M M A. 따주세요. 아니 그게 뭔데요? 야 우리 막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막 웨이브 한다 떨어지고. 아 이거 춤추기 아, 너무 어려워.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맞아 연습 많이 했지. 아 멋있긴 하네. 방금 손도 아파 방금 나. 우리 무대 보는 사람들 되게 착착 잘 맞더라고. 손도 온다. 뭐야 이게? 빰빰빰. 아니 일단은 빰빰. 이게 함성이 있다는 게 너무 나, 너무 익숙지가 않다. 이게 마지막 함성이었어요. 그렇네. 나 남준이야. Me and Jin. 오, 남준이야! 매트리스! 빠! 오케이, 야, 돌고 다 했네, 진짜. 아, 슈가, 슈가. 아이고, 날라간다! 난 저 가성비가 좋았어, 야, 슈가 가성비! B! 아, 근데 확실히 일곱 명이 같이 있는 무대가... 그렇지. 아, 그거야, 하긴 하네요. 아, 맞다, 나. 이거 여기서 나온다. 아, 진짜 힘들었어, 이때, 진짜. 그냥 토하고 싶었어요. 아, 이거. 아, 이거 남준이 안 했었지. 아, 맞다. 아니, 근데. 우와, 때 올라와서 그냥 힘든 척. 아, 이런 무대, 이런 무대가 있었구나, 맞아. 아, 이럴. 됐다. 아, 형, 근데 저 이거 집에 혼자 컴퓨터로 봤거든요. 와 진짜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과일을 소개해주세요. 어? 와! 어? 아 물에서 하는 물에서 거. 물에서 난리 난리 있잖아. 아 이거! 이거 남준이 이거 들어올리는 게 안 돼가지고. 힘들다 봐봐. 저를 잘 못 드시더라고요. 어 이게 많이 하긴 했네. 아 작년에 진짜 많이 했어. 맞아 작년에 뭐 되게 많이 했어. 내가 별로 뭐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몸적으로는. 아. 뭔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무대 진짜 하고 싶다 또. 아 맞지.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 갑자기.
저희에게 또다른 기회를 여러분이랑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또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빛이냐? 아, 이 노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즐거운 기억들만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미보다 이쁜 건 없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배움과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 텐데 진짜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의 MVP다. 오늘 MVP. 아, BC 축하드립니다. 야, 저 방탄소년단 진짜 아니야? 저 딱 포장지 보니까 딱 키친타올 느낌이다. 저. 뭔데? 아, 일단 지금 이 손잡이부터가 일단 뭐 휴지거든. 아, 그거네. 각티슈예요. 각티슈. 아니, 손잡이가 휴지. 어? 어? 아닌데? 어? 뭔데? 어? 어? 아, 물티슈? 각티슈 아니야. 야, 근데 물티슈 생각보다 유용하다. 물티슈 되게 유용하신 거야. 어, 야, 근데 되게 이쁘다. 아, 축하드립니다, 비씨. 와. 와. 야, 되게 이쁜데? 야, 목숨 걸고 할 만했다. 아, 내가 이 마음을 그렇게 몰랐다. 그러니까 나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미의 마음은 모르겠어. 아,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건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을 그러니까 저도 뭔가 보여줬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언제까지나 화양 누나에 잡혀 살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아미의 마음을 알게 된 거는 저는 라우럴 된 밤이었어. 아, 그러니까. 맞아. 공연 한번 해야지 이제. 저희가 이 결과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뭐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 그건 어떤 걸 할지를 잘 참고해서 아, 좋은 데이터에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미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방탄가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방탄가요!